하루 한 편, 시편 묵상. 시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누가 우리 편인가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내 편이 되는 줄 알고 어떤 작은 아이들 싸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 이따 힘세, 니네 아빠 이겨, 이러고 싸우고 있는 모습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저희 어린 시절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곁에 있으면 언제나 그분들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것 같았는데요. 어느새 돌아보니까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여전히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모습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가고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은 정직의 영이시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고 말씀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공평하고 의롭게 분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공의로운 성품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방패입니다. 각 사람의 의를 따라 분별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 계셔서 우리가 평강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에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성품 브릿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시편 7편 10절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지 우리 정직지수 한번 진단해 볼까요? 아니다 0점, 보통 1점, 매우 그렇다 2점. 예,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한번, 제 책에 있는 데다가 한번 점수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휴, 뜨끔하죠? 몇 점이 아니다 0점, 보통 1점, 나는 그래 2점. 한번 해보세요. 교통신호나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아, 이것도 정직이군요. 아니다 0점, 보통 1점, 매우 그렇다 2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뜨끔하네요. 예, 0점, 1점, 2점.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0점, 1점, 2점.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0점, 1점, 2점. 네, 여러분 점수 몇 점이세요? 네, 점수 높을수록 여러분 정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정직하신 성품 우리가 본받아 오늘도 정직을 연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악하게 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오랫동안 품지 말고 분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원수를 내가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